내일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 탄력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900선이 코앞에 와 있고, 시장이 어쨌든 미국 시장이랑은 좀 다르게 우리는 잘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증권사 반대로 하면 된다는 우스갯 소리 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2,500이 가 있고 2,600이 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말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2,600포인트도 한 53포인트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한 2%만 올라가면은 이제 2,600이란 얘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면은 이제 2차 전지에서 또 차전지에서 IT 그리고 오늘 또 오늘 또 IT에서 또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까지 조금 이제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좀 퍼지는데요.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어찌 보면은 그동안은 3월 달까지는 중소형주가 이제 시장에 주도를 했다라면은 이제 조금은 이제 대형주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코스닥 지수가 거의 900포인트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뭐 2포인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앞으로 2600포인트 어디까지 갈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2700포인트 이렇게 되면 2700포인트도 뭐 가능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주 분위기가 붙게 된다면. 근데 결국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부분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 자막을 아마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완화로 해서 우상향 기조 예상이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4월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건 거죠. 작년에 지수를 전체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긴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마법의 단어가 있잖아요. 선반영. 올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이 되고 있고, 이제는 점차 금리 인상 막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짓누르고 있던 긴축 이슈에서 완전히 해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특별한 호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안도렐리,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 감산 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재로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 반도체를 또 뒤집게 되면서 또 이제 영업이익이 1분기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안도렐리 플러스 이제 전차군단 이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서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리였던, 그러니까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에서 이제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쪽으로 순환매도 지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대형주 갖고 있어가지고 소외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수익을 기대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마이너스라면은 이제 마이너스 본인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상당히 반갑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항상 영원한 소외주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물론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런 거에 좀 휘둘리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이너스 계좌가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다음 타자, 다음 타순을 기다리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IT 자동차 중심에 일단은 대형주 상세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어쨌든 뭐 3월, 2월에도 그렇고 3월에도 코스닥이 엄청 뜨거웠는데,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조금 온기도 옮겨질 것 같고, 2차 전지에만 또 국한되어 있었는데 IT 자동차 쪽으로 또 대형주들 함께 좀 온기가 퍼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내일은 저희가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또 이제 떠오른 자동차 쪽을 일단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쪽 같은 경우에는 IT도 강했었고, 뭐 철강도 강했었고, 자동차도 좀 강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화학도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강, 화학 같은 경우도 동반적으로 앞으로 대형주 대열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자동차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달, 2월달 무역수지 품목에서 이 자동차가 반도체를 제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 비중에서 14.8%가 이제 자동차가 차지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를 뒤집었다고 보고, 반도체를 뒤집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비중이 한 12%, 자동차가 14.8%, 거의 1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그 대형주를 보실 때,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지만은 무역 수지 동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대형주 상세에서 대형주 상세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결국 중요한 건 수출로 해서 어떤 것을 많이 팔았냐가 결국 대형주를 이끌어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오늘 이후에 자동차가 가게 된다라면은 무역수지에서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제쳤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1분기 예상 실적이 물론 현대 기아차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 현대차 그룹 합쳐서 보게 되면은 4조 8,29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GM을 지금 현재 1,300억 정도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이 GM을 제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GM이 지금 31억 1,000만 달러 정도 이제 예상이 돼 영업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1,300억 정도 계산해서 원화로 계산하게 되면 4조 330억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4조 8천억이거든요. 그럼 현대차 얘기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럼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자동차 판매 순위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폭스바겐이 50억 7,200만 유로인데 이거를 유로 1,430원을 계산하게 되면은 7조 2,5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아직까지 넘사벽이고 그리고 또 정말 반가운 소식은 그쵸. 도요타. 도요타가 지금 원화로 계산을 하니까 5조 695억 원이에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럼 2,000억 정도만 더 발생되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또 도요타도 제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탑2를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정말 운이 좋으면 전 세계 완성차에서도 재수가 좋으면 탑2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제가 자꾸 탑2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자동차는 경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은 테슬라가 넘사벽이고 중국은 BYD가 넘사벽인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폭스바겐이 전기차 점유율이 25.6%거든요. 그런데 스텔란티스가 14.1%고 테슬라가 13.4%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합쳐서 10%거든요. 그러면 2위 정도까지 해도 4.1%예요. 그죠? 해볼 만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넘버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넘버2 넘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더 경사스러운 것은 완성차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만 더 노력을 하게 된다면은 글로벌 완성차 순위도 넘버2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안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정말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현대차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어야 되는 숙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제 1분기가 2조 6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 3분기 만약에 3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그 기술적 반등을 현대차를 20만 원 정도 봤거든요. 네. 20만 원 돌파도 가능하게 되고 25만 원 돌파도 앞으로 가능한 그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자동차 판매 실적 포함을 해가지고 실적을 조금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실적은 나왔고 이제 또 현대차, 기아 실적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잘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개장할 때는 저희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개장은 현대차가 아니고요. 네. 개장은 자동차 아니에요? 네, 자동차 아닙니다. 네. 그럼 반도체 소재 쪽입니다. 양산 케미칼. 오늘 한 7.8% 정도 올랐는데 좀 반등이 나와야 될지 않아서 기분 좋게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흐름이 내일 쪽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제 희망회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11개 핵심 분야에서 34개 미션, 그리고 40개 프로젝트를 확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분야를 보게 되면은 3개 미션 정도 현재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이란지, 글로벌 탑10 첨단 후공정 기업 육성이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결국 육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육성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후광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후광을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영창케미칼이 또 눈에 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3, 4분기가 되게 되면 DDR5의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겠지만 DDR4보다는 DDR5가 더 비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작년 4분기, 1분기에 적자가 났지만은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정이 올라갈수록 또 미세 공정을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2025년부터 EUV 공정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상 케미칼이 어떤 부분에 수혜를 보냐면은 영상 케미칼이 EUV 광학용 소재 2종을 하반기부터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EUV 공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우선 들어갈 것이고 하에서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방 산업들 DDR5 쪽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이 기업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 케미칼을 오늘 종가 공략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도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종가가 15,700원에 끝이 났는데 오늘도 일단 오늘 그리고 어제가 어쨌든 아래거리가 살짝 달렸기 때문에 아래거리 쪽 보시면서 매수가는 15,000원에서 15,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수가 대비 일단 10% 정도 좀 우선 더 볼 10%에서 15% 정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에는 반도체 소재 영상 케미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